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지만 세계를 모두 적으로 돌렸습니다. 무력 충돌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지만 반러시아 진영의 국제사회가 군사, 경제, 외교 정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데 뭉치면서 러시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은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한 듯한데요. 27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평화 협상과 돈바스 지역 전투가 지연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미국, 유럽 등 서방과의 대리전으로 간주해 장기적으로 지속될 분쟁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주요국들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30여 개국은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단순 무기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유럽과 한국, 일본 등 40여 개국 국방당국자를 모아 우크라이나 방어지원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 약화라는 중장기 목표를 위해 서방의 조직적인 힘을 규합하고 나선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동진을 맡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는데 오랜 기간 중립국지를 지켜왔던 스웨덴, 핀란드까지 나토 가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5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마트를 실험 발사한 데 이어 언제든 핵공격을 할 수 있다며 공포 심리를 조장한 것은 발러 진영의 유대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러시아에 전략적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번개처럼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도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분야 초강력 제재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퇴출 조치로 미국, 영국 등 은행이 예치했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104년 만에 국가부도 위기에 놓이는 전개는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라는 해석입니다. 서방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로 국내 총 생산의 30%를 에너지 판매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도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우선 중단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지만 서방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오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자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한 글로벌 기업들의 빈자리도 큽니다. 당장 의약품 등 필수 수입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글로벌 기업들이 곧바로 러시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고립됐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7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어 27일 유엔 세계건강기구에서도 퇴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건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국제사회와의 대립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충돌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옛 소련 붕괴 이후 조성된 단극적 세계체제를 파괴하는 작업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루스탄 미니카예프 러시아 최고사령관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전 세계와 전쟁 중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세계는 러시아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열두TV였습니다.